인사드립니다. 차렷 경례 돌격 바로 TV내만 신고합니다. 새해 첫 문을 열어줄 주인공들은 최강의 육군 오뚜기 부대의 백예찬 현역 여러분을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아 근데 네. 이 TV내무바 신고합니다. 그동안 정말 많은 부대가 출연을 했었는데요. 그렇죠. 이렇게 부대 마크가 하늘에 쏙 들어오고 귀여운 건 또 처음인 것 같아요. 귀여워요. 예. 예. 근데 귀여운 모습과는 달리 예. 오뚜기 부대는 대단히 매섭고 무섭습니다. 김용훈 병장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오뚜기 부대. 예, 우리 부대는 우리 부대의 마크인 오뚜기처럼 아무리 쓰러뜨리려고 해도 결코 쓰러지지 않는 그런 불굴의 패기와 정신을 가진 부대입니다. 네. 그래서 어떠한 역경과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오뚜기처럼 우뚝 서서 자기 자리를 지키고 맡은 바 임무를 완벽하게 수행해내는 전군 최고의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최상의 부대입니다. 부대 소개를 잠시 받았는데 오뚜기라는 표현은 사실 맞춤법으로는 오와 뚝자 이자거든요. 근데 오뚜기 부대 옛날부터 썼던 이제는 고유명사화된 부대명으로 지금 쓰고 있거든요. 참고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네. 어쨌든 오뚜기 부대 용사들은 오뚜기 부대에 대한 자긍심이 대단합니다. 그러면 이제부터 부대의 진면목이 어떤 것인가 함께 가보겠습니다. 함께 갑니다. 부대 탐방! 백전백승의 신화를 읽는다. 52년의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육군 오뚜기 부대. 절대 쓰러지지 않는 기백과 패기의 오뚜기 정신. 전군 최강의 돌격부대로 최후의 승리를 거둔다. 오뚜기 부대의 베일을 벗긴다. 부대 탐방. 좋다. 공기도 맑고 와 전투도 참 좋네. 제가 너무 기분이 좋다 보니까 기분을 좀 내봤습니다. 지금 제가 있는 곳은요 마치 무슨 콘도 같지 않습니까? 알콘 같은데요. 여기가 거기가 아니고 바로 병사들이 있는 막사라고 합니다. 자, 막사 속의 내무관 생활 제가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건물대가 너무 이뻐요. 정리도 잘 돼 있고요. 이렇게 꽃도 있고 뭐 인형도 있어요. 인형도 있고 차곡차곡 꽂혀서 정리도 잘 돼 있고요. 오, 창문에요. 너무 이쁘지 않아요? 블라인드도 쳐져 있어요. 와. 웬 창밖에 군인들? 옆방 같은데? 여럿이 쓰는 내무관이다 보니 독립공간 보장은 필수. 여학생 기숙사 같아요. 편안한 자세로 누워서 편지 쓰기 쓰는데 아마도 애인한테 편지를 쓰나 봐요. 엎드려서. 아니 근데 계급 2등병이네요? 아니 이래도 되는 거예요? 누워서 편안하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그랬을 때 누워서 쓰는 버릇이 있어서 아직까지 쓰고 있습니다. 아니 그게 아니고요. 지금 옆에는 병장 상병도 앉아 있는데 본인은 누워도 되냐고요? 글쎄요. 잘 모르겠는데. 아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병장님 안녕하세요. 좀 이상한 현상입니다. 아니, 지금 옆에서 이병이 누워 있어요. 병장님 앉아 있는데 이게 가능한 일입니까? 감히. 그게 뭐 어때서요? 네? 아니 원래 이렇게 뭐 계급 이렇게 차이나 그런 거 여긴 이러는 거네요. 아니에요? 야. 아니요 별로 그런 게 없었어요. 아 그래요? 속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인성교육 시간은 이 부대의 또 하나의 자랑. 하고 싶은 얘기? 태권도를 못해 놀림받는 한 병사. 실력을 만회하려 하지만 오히려 역효과다. 할말 제발 행정보호까지 하고 작업장에서 의견대로 하지 마시오. 세상에 중대장에게 큰 소리 치는 간 큰 일병 좀 보소. 아니 정말 일병에게 지적받는 중대장이 전가요? 안녕하세요. 큰일 났다 이제. 예. 지금 혼날 것 같은데.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얘기 다 들으셨죠? 예. 밑에서 딱 얘기 듣고 있으니까 어떠세요? 아 그런 부분이 있었구나. 저는 못 느꼈었는데 그거를 이제 보완을 해가지고 절충을 해서 뭐 부대 관리 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자유분방함 속에서도 훈련병 시절의 초심을 잊지 않는다. 부모의 테두리를 벗어나 군인으로 태어나는 신병교육대. 20살 청춘들은 허물을 벗듯 진정한 군인으로 탈바꿈하고 있다.
이야 멋있네요. 오뚜기 용사들의 새해 첫 관문 진지사수 결의대회. 목숨과도 바꿀 수 없는 진지에서 한 해를 시작한다. 둘 격 우리의 그릇 우리의 그릇 우리는 어떤 일에 있더라도 끝까지 진지를 쳐서요. 우리에게 주어진 임무를 반드시 달성한다. 감사합니다. 오뚜기 부대 파이팅. 예. 하도 좀 어리둥절한 데가 있어요. 저희가 군대 생활할 때만 해도 선임병에 앉기 전에 앉지도 못했는데. 그렇죠. 예. 여기 보니까 뭐 선임병은 앉아 있고 저 2등병은 뭐 엎드려서 글 쓰고 앉아 있고. 자, 윤희재 일병 어떻습니까? 어떻게 실행하고 있는 겁니까? 네, 우리 오뚜기 부대에서는 새로운 병용 문화로 해서 갓 전입 온 2등병에서부터 병장 1위까지 상호 존중을 하며 경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과거의 후임병들은 구타라든가 사적인 심부름 등 불합리한 어려움들을 겪어 했지만 지금은 네. 그러한 악습을 없앴고 아까 화면에서 보셨듯이 이등병들도 엎드려서 편지를 쓰고 마음대로 책을 본다든지 개인의 자유시간을 확실히 보장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점이 우리 오뚜기 부대에서 자랑하는 새로운 병역 문화입니다. 그리고 말이죠. 네. 전우들 앞에서 크게 소리 지르는 그 인성교육 시간? 네. 네. 이거 정말 특이하네요. 그러게요. 물론 평시에는 그 병사가 상급자나 상관의 어떤 일에 대해서 예. 뭐 간섭하거나 지적한다는 게 상식적으로 용납될 수 없는 일인데 예, 이렇게 뭐 인성교육 시간이니까 예. 특별히 그 누구나 어떠한 일에 대해서든지 이렇게 문제점들을 서로 나누고 그리고 해결해 나감으로써 보다 좀 더 효율적이고 그런 부대 운영이 가능하도록 그렇게 더 잘 운영되고 있습니다. 정말 새로운 병영 문화입니다. 처음 듣는 얘기입니다. 예. 화기애애하고 가족 같은 분위기. 그러나 전우회가 이 안에서 꼽히고 전투는 무섭게 하도록 훈련 강하게 합니다. 네. 자, 이 오뚜기 부대 용사들 그 패기에 찬 모습을 함께 보겠습니다. 병영 쾌진아! 병영 쾌진아! 안녕하십니까 국민 여러분. 오늘은요 결코 굴하지 않는 오뚜기 정신을 가지고 있는 부대 최고 용사들이 모인 곳 오뚜기 부대 장병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새해 첫 회니만큼 우리 장병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꼭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는데요. 뭡니까? 아버지! 아버지!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강의 군대를 찾아라 병영 쾌진아. 1조 횃불부대 5중대, 2조 횃불부대 10중대, 3조 번개부대 6중대, 4조 번개부대 10중대, 5조 동순이부대 수색중대, 6조 동순이부대 9중대, 7조 필승대대, 8조 웅비대대, 9조 오뚜기 수색대대, 10조 오뚜기 전차대대. 랩이에요? 이 노래 옛날에는 어느 여명장 우리 모두 즐겁게 모여 게임하고 있지. 이런 눈 속에서 하는 게임들 정말 너무나 좋은 추억 될 거야. 평역해지나 첫 번째 라운드 지뢰발 달리기. 예! 고고고고 예! 채널 구정 TV 네임바 게임 스타트.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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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야! 제1라운드 지구대구 지뢰발 달리기. 이야! 눈보라를 헤치고 선 병사들 출발! 두 조가 한 팀이 되어 세계의 깃대를 가장 빨리 돌아오는 팀이 승리한다. 풍경이 참 좋군요. 예. 군인한테는 눈발 우리의 호투 용사들 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발맞춰 행운하는 실력을 아 여기서 발휘하네 크리야. 하지만 발만 맞춰도 되는 게 아니다. 반환점까지는 잘 맞춰왔건만은 깃대를 지그재그로 돌면서 엉키고 설키는구나. 이 돌 때가 어렵죠. 그렇죠. 눈보라가 거칠다 하되 하늘 아래 눈이로다. 예. 오뚜기 가는 길을 90초. 눈보라가 90초. 막을 소냐. 수색 전차 90초. 아 90초 3사조. 젊음입니다. 3사조 90초 3사조 3사조 90초. 전우의 발을 내 발같이 생각하며 전차. 달려온 9조와 10조. 눈보라 속에서 피어난 빛나는 전우의 1라운드 승리. 아.
변하겠으나 우리는 이제 힘을 보여주려 합니다. 남자는 힘. 우리는 왜 그토록 체력 단련을 해왔을까요? 남자는 힘. 나를 지키기 위해서. 남자는 힘. 부모님을 위해서. 남자는 힘. 온 국민들을 위해서. 남자는 힘. 병캐진아 통나무각파 시작합니다. 제1라운드 분대장이 나섰다. 통나무 쪼개기 13579 조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다. 어떤 정신으로? 여기도 오뚜기 정신입니다. 오뚜기 정신? 오뚜기입니다. 다른 오뚜기 한번 보겠습니다. 오뚜기! 오뚜기! 한 팔씩 일어서 오뚜기! 오뚜기! 우리 군대원들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서 보여줄 춤이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게 되는 정도면 자 볼까요? 보기 유연하니까 내 한 몸 희생해서 군대원들이 즐겁다면야? 옷버릴라 오늘 장작 폐기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습니까? 그동안 산에서 30년 살았습니다. 막 조크가 막 이 제 폐부를 찌르는 것 같아. 어떻게? 어떻게? 알겠습니다. 신세대가 재밌어요. 네. 어떤 각오로 하겠다? 그냥 마크에 있는 독수리 발톱으로 콕콕 찍어버리겠습니다. 이 마크 수색. 어떻게? 한 원당 네 개의 통나무가 나와야 됩니다. 네 개. 주어진 세 개의 통나무를 가장 빨리 4등분하는 팀이 이기게 된다. 에헤, 이건 통나무 찍기가 아니라 통나무 쪼개기여. 1조 하나 나왔어, 1조. 3시간에 통나무를 쪼개버린 1조. 군대원들의 환호 속에 예선 통과. 저 안 쪼개본 사람은 잘 못 쪼개요. 힘들어요. 아무래도 전 전생에 나무 꾸렸나 봅니다. 선녀야. 자, 두 번째 경기 2, 4, 6, 8, 10조 경기입니다. 어떤 각오로? 남자는 힘입니다. 남자는 힘. 그 힘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힘. 힘 보여주세요. 힘. 손가락 세 개로. 이야. 차력사도 아니고. 굉장합니다. 이 손가락 세 개의 힘 정말 대단하네요. 이 힘 또 보여줄 거 딴 거 없습니까? 있습니다. 뭐? 얘들아. 얘들아? 이등병이 얘들아? 손가락 세 개의 힘을 받아라. 대단하다. 이 힘. 저쪽 구조 쪽에도 보여주세요. 힘. 힘. 빗나갔어요. 시작! 두 번째 예선 2, 4, 6, 8, 10조가 겨룬다. 자조심. 일단 내려치긴 했는데 빠지질 않는구만. 도끼질이 아니라 망치질이네 그리야. 근데 뭘 박는 결심은? 네, 사조. 결이 좋고. 이 대군인 이유가 다 있지요. 아, 남자는 힘이란게. 8조 우선! 인정사정 없이 통나무를 내려친 8조 예선 통과! 예, 8조. 혜진아, 통나무 격파 이제 결승전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생에? 남군이었습니다. 전생에? 이 대군이었습니다. 좀 비슷한 것도 같아요. 대단합니다. 자, 별명이 통나무를 격파하는 본인의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세 손가락에서 나옵니다. 본인의 힘은 어디서 나온다? 군대원들의 응원에서 나옵니다. 잘 안 되는데? 응원의 힘을 받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응원 한번 해보세요. 응원. 폭풍이 별로 없어요. 잘 모르는 사이가 결국 힘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힘이 되고 있습니다. 시작! 제2라운드 이대군이냐 나무꾼이냐. 자, 도끼 조심하세요. 도끼 조심. 나무꾼 조심. 오호, 이 부드러운 스윙을 보라. 군대원들 응원의 용기 백배 기운 충천. 뭐로 가든
서울만 가도 됐댔을게. 손으로 쪼개고 뒤늦게 실력 발휘에 나선 일조. 마지막 하나. 그러나 간발의 차이로 승리는 8조에게 기운 듯. 제 2라운드 8조 승리 100점 획득. 사랑의 줄자가 되겠습니다. 어떤 줄자인지 어떤 게임인지 병사들이 직접 설명하겠답니다. 각조가 한 번이 돼요. 줄자 앉아서 한 명씩 맞을 때 가장 작은 인원으로 줄을 계속 형성되는 조가 이기는 조가 되겠습니다. 끝. 이런 경기가 되겠습니다. 사랑의 줄자 시작합니다. 제 3라운드 인간 줄이기. 1, 2조 20명으로 일단 맞췄습니다. 자, 한 명 빠지겠습니다. 빠지세요. 네. 양쪽 말뚝에서 각조가 손을 잡고 이어선다. 이때 한 명씩 빠지면서 가장 적은 인원으로 이어지는 팀이 승리. 아, 중간에 끊어지면 안 됐어요. 안 됐어요. 세임 세임. 아, 이거. 아, 자, 8위 무전해보자. 8위. 아, 2조 5명 빼고 줄이기 성공. 이어서 3조와 4조 4명을 빼고 줄이기를 시도해보는데 저게 한계가 있을텐데. 오, 비상의 고기줄다니. 늘어나라 늘어나라 카제트 맞는 다리여. 백조 불군의 정신으로 몸이 아픈데도 군대 건재 유지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붕대를 메고 이 게임을 참여하게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러나 다리가 탈락입니다. 아~ 그러나 아쉽게도 신기록입니다. 신기록입니다. 6명 빠집니다. 빠져주세요. 6명. 줄줄이 알사탕처럼 이어진 5조와 6조. 6명을 빼고 다시 줄이기에 도전. 아, 길이가 될까요? 아, 이 길이. 아, 여기. 아, 조금만. 여기. 조금만. 아, 야, 이, 아, 좀 더, 좀 더. 야, 이 길이. 이 길이가 지금. 일자로! 조금만 더! 뭐라고? 뭐라고? 일자로 쓰라고! 일자로 쓰라고? 자,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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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돌아, 여기! 지금 영역성이네요. 이 3cm가! 가까이 하긴 너무나 먼 3cm요! 아, 이 3cm가! 오늘의 대장 포토제닉 3cm가 뭐길래? 다 쓸라지요. 아! 3cm를 극복한 5조와 6조 성공. 5명째. 다음은 7조와 8조의 경기. 6명째 빠집니다. 6명째 빠지세요. 자, 이제 6명을 빼고 시도해 보는데. 6명째 안 나요. 6명째 안 나고 있어요. 잡아도 춥다고 웅크리지 말고 삼복더미에 엿가락 늘어지듯 늘어져 마라. 무차별하게 느려서 줄이기 성공. 7명째 수단과 방법을 총동원하라. 7명 빼고 신기록에 도전하는 구조와 집중. 대단합니다. 오라 오라 이래도 되는 건가? 말뚝을 눕혀서 붉은의 정신 분화를 벗어 어머 화면전파는 붉은의 정신. 아, 대단합니다. 이어지고 있습니다. 7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아, 이보다 처절할 수 없다. 그렇지. 어떻게 해줬는지. 약간의 변칙이 있었습니다만. 야, 아이디어 연기가 정말 너무 대단합니다. 90조 7명 성공한 걸로 하겠습니다. 신기록에 도전했던 9조와 10조 승리 100점 획득. 다리가 하나씩 길어졌어요. 와, 안 되면 되게 하라. 열광. 병역회사, 이제 최종 라운드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요, 9조, 10조가 선두를 달리고 있는데 이번 경기로 인해서 선두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누가 최강의 분대가 될까요? 자, 이번 라운드 군장 릴레이.
눈발이 날리고 영화에서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우리 장군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요 최종 라운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출발! 야, 완전 최종 군장. 라운드 완전 군장 이어 달리기. 제일 힘든 경기죠. 8명의 분대원들이 완전 군장을 이어받으며 연병장을 4바퀴 달린다. 네네. 1등 300점에 놓칠 수 없는 막판 뒤집기 찬스. 무엇보다 완전 군장을 빨리 옮겨내는 게 이번 경기의 관건. 장전된 총알 튀어나가듯 재빨리 뛰어나가는 병사들. 첫 번째 바퀴를 돌며 2470조 선두로 나서고. 자,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서 누굽니까? 현재 1위인 구조와 10조의 경우 3위만 해도 공동선두가 된다. 몇소? 몇소? 8조! 8조! 1조! 4조! 4조! 4조 선두! 4조 두 번째 바퀴를 선두로 들어오고. 그러나 완전 군장을 이어받던 4조가 주춤하는 사이 7조가 선두로 나선다. 아이고. 이야. 역전? 급한 마음에 철모도 제대로 쓰지 못한 7조 바톤 터치. 선두를 놓치지 않는 7조. 그리고 뒤를 잇는 4조. 그리고 10조. 네. 젊음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와, 군인의 기본. 가쁜 숨을 몰아쉬며 겨울바람과 하나가 된다. 누구 혼자만 잘하는 사람 아닙니다. 선두 붙이기에 온 힘을 다하는 7조. 붙이기. 마지막까지 포기란 없다. 결코 꺾이지 않는 오뚜기 정신을 보여주마. 2, 3위 자리를 두고 치열한 경합은 계속해서 이어지고. 정말 최선을 다한다는 거 표정에서도 읽을 수 있어요. 2위로 나선 5조. 한불사 철모를 떨어뜨리고 마는구나. 철모와 총을 양손에 나눠지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들어오는 7조. 여유 있게 마지막 주자에게 버튼 터치. 저 빨리 마지막 주자 넘어지면 안 됩니다. 7주 뒤로 2, 3위를 놓고 자리다툼이 치열하게 벌어진다. 눈입니다. 7조 턱끈이 눈에 가서 최종 라운드 7조 우승 300점 획득. 막판 뒤집기 성공. 뒤집기. 3위만 해도 공동 우승을 할 수 있었던 구조 아쉽게도 탈락하고 만다. 군대원들 모두가 최선을 다했지만 아쉬움의 표정은 지울 수가 없다. 그러나 완주의 기쁨 속에 군대원들은 하나가 됨을 느낀다. 많이 하셨는데요. 오늘 여기서 최강의 군대는 7조입니다. 오뚜기 군의 최강의 군대 탄생. 다 같이 열심히 했지만 휴가증을 저희가 갖고 가게 돼서 다른 무대 전우님들한테 너무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 어떤 고난과 난관에도 꺾이지 않는 오뚜기 파이팅! 7초 전체 일어섯! 네, 응원을 보내준 모든 분들에게 경례! 투차! 박수 보내주세요! 네. 바로! 5박 6일들 다 다녀왔지요? 예, 다녀왔습니다. 네, 휴가를 어떻게 보내셨는지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권민석 병장. 네. 예. 아, 정말 힘들게 딴 그거였는데 휴가증이었는데 그래서 예. 다들 즐거운 마음으로 크리스마스를 또 밖에서 보낸다 그래서 더 즐겁게 나갔습니다. 야, 내가 아주 잘 만났네요. 그러게요. 마침 그때였어요? 네. 예, 그때 나갔는데 예. 근데 불행히도 저희 분대원들이 다들 애인이 없습니다. 어머. 여기 다들 앉아 있는데 다들 예. 잘 생겼는데 애인도 없고
그 나가다 보니까 또 크리스마스입니다. 그게 애인이 네. 애인이 없으니까 정말 비참한 겁니다. 크리스마스에 네. 아, 친구의 애인이랑 실컷 놀다가 들어왔습니다. 아 근데 이 막강 7조도 7조지만요. 그 강력한 우승 후보였던 9조하고 10조 네. 안타깝죠. 너무 아까워요. 그 마지막 네. 결승에서 네. 3위만 했었어도 공동 우승이었는데. 그럼요. 아 아쉽. 어? 근데 지금 9조 분대장님 맞으시죠? 왜 사복을 입고 오셨네요? 어? 정말 아까는 현역이었는데 예. 군복 잊어버렸어요? 지금 전역 한 지 지금 13일 된 예비역 육군 병장입니다. 예비역 되셨네요. 예. 아~ 군복 입었을 때하고 사복 입었을 때하고 다른 점이 있어요? 예, 확실히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군복 입을 때는 확실히 눈에도 힘이 들어가고 걸음걸이도 당차고 그런데 지금은 사복을 입고 있는데 네. 요즘은 그냥 힘이 없고 가끔 이 녹원하고 식곤증이 있을 때 군복 빨리 입으세요. 네, 아쉬운 4위를 했는데 우승을 놓친 기분 어땠습니까? 정말 열심히 그 연습도 했었습니다. 네. 아니 근데 기밀이 누설됐나? 종목을 모를 텐데 연습을 하셨어요? 병영 쾌진하에 나간다는 것을 입사하고 네. 네. 군장 구보 그리고 이제 서바이벌 그 연습도 하고 아. 예비 문제를 뽑으셨군요. 예상 문제를 예비 문제 한 40문제를 찾아가지고 연습을 했었는데 네. 그 너무 자만했던 것 같습니다. 네. 경기에 참여한 병사들도 병사들이지만요. 그 눈 오고 추운데 끝까지 응원을 해줬던 그 응원단들도 맞아요. 참 인상적이었어요. 네. 김은국 상병 7조 예. 응원단장이었죠. 예. 어땠어요? 여기 옆에 나와 있는 7조 분대장이 제 대학 친구입니다. 아~ 제가 더 열띠게 응원할 수 있었고 좀 서운한 게 있다면은 네. 이 친구는 휴가를 갔다 왔는데 네. 저는 휴가를 갔다 오지 못했습니다. 네. 그럴 수가. 그래도 친한 친구가 휴가를 갔다 와서 기뻤고 우리 부대가 이길 수 있어서 무척 기뻤습니다. 아 이게 바로 전우회 아닙니까? 네. 이게 좀 대단해요. 거기에 뭐 전우회와 함께 전투력 최강이죠. 그럼요. 이 부대원들 새해 소원이 뭘까? 특별한 소원수리를 한번 받아봤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수리수리 소원수리. 계신지 지금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심사위원 여러분을 소개합니다. 실현 가능성이 최우선 우린 실속파. 이 팬티 색깔이 제가 직접 가져왔습니다. 이 국방색이 뭡니까 이게? 아주 군인이 국방색 입는 게 당연하다고 말씀하시는데 새로 나온 보급 사각 팬티를 보면은 아주 컬러풀합니다. 왜 삼각은 국방색이면서 사각은 컬러풀하게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팬티를 하나 만들기 위해서는 시간과 경비가 대단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렇죠. 실은 컬러풀하게 만들어지기까지에는 아마 우리 이일병이 제대할 때쯤 돼야지 되지 않을까. 한마디로 땡! 탈락! 제 소원은 부대에서 계란 후라이를 한번 아침 식사 때 먹어보는 겁니다. 어? 계란 먹을 텐데? 계란으로 할 수 있는 음식이 다양히 많이 있는데 부대에서 먹을 수 있는 건 오로지 계란찜과 삶은 달걀의 연속입니다. 계란 후라이 한번 먹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봐요. 이 정도는 들어줄 수 있어요. 계산하면서 이 후라이를 먹어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 후라이를 하려고 하면은 거기에 이제 프라이팬도 있어야 되고 또 사람도 많이 있어서 있어야 되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고 아 인력. 그 계란 후라이 먹기가 쉽지 않죠. 어머니 목요일 날 휴가 갑니다. 계란 후라이라도 많이 해주십시오. 제 소원은 우리 아버지도 수색 대대 나오셨는데 지금 2대째 저도 수색 대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수색 대대 색다른 모습을 아버지와 같이 한번 체험하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수색 대 만장일치 소원수리 확정. 대회는 지난달에 새로 부임한 김명대 하사라는 분 계십니다. 만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그분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분에 대해서 많은 걸 알게 되었고 집에 혼자 있는 여동생 때문에 많이 괴로워한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김명대 하사님은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셔서
군 면제임에도 불구하고 자원 입대하셔서 우리 자랑스러운 오뚜기 부대원이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영내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동생에 보태주는 것을 늘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중대원이 그 여동생과 은한매를 맺어 그 여동생에게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오빠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조건 오케이! 소원술이 그런 일이 있군요. 자, 저기 뭔가 보이긴 보이는데 차가 오는 것 같은데. 자, 아버님이 내리셨습니다! 아버님 내리셨습니다! 좋게! 수색대원이셨던 아버지 면회. 면회가. 하나. 얼마나 믿음직한. 오뚜기 부자 다정하게 부대 입성. 군항 때까지 최고의 선배님을 모시고. 전우리 아버지기에 우리들의 선배기에 수색대원의 환영은 더욱 열렬하고. 든든하시겠습니다. 수색대 최고의 환영식은 바로 특공 무술 시범. 탁일병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되지만 아버지는 듬직한 아버지. 아들 모습이 그저 대견스럽기만 하다. 오, 굉장하네요. 와, 아유. 야. 오뚜기 부대의 자존심인 수색대원은 예나 지금이나 멋지구만. 자, 되겠습니다. 될까? 아니 힘이 장사십니다요. 그것이 옛날에 다 그 훈련 받은 깔룡 아닙니까? 아 그래. 자 우리 아들을 박일병을 얼마나 깰지. 열정 좀 보여 봐. 아들이야 뭐 잘하겠지요. 반찬은 지금은 1일 3천 참 좋네. 그 당시에는 주로 1일 1천이에요. 1일 1천이니까 주로 많이 먹었습니다. 향은 조금 많이 향은 100kg까지 됩니다. 100kg? 옛 추억 속에 마음은 이미 그때 그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고 30년 만에 먹어보는 군대밥도 진짜 꿀맛이다. 그 향군을 하는 거야. 그러면 집에 걱정, 엄마 아버지 걱정하지 말고 군생활을 충실히 해라. 응? 그래. 훌려. 혹시 건네라. 어느덧 훌쩍 커버린 아들은 아버지의 젊은 모습을 그대로 닮아가고 있었다. 아버지, 당신이 자랑스럽습니다. 정성껏 선물을 마련해 오뚜기 여동생을 찾아나서 중대원들. 누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네. 예, 이 방입니다. 아, 이 방이에요? 자, 부모님 계세요? 돌아가시고 여동생 혼자 산다는 혼자 남아있는 여동생이라고 그랬죠? 예. 오빠는 입대했고 예. 영란씨? 아... 맞아요? 아, 찾았습니다. 아, 고등학교 반가워요. 2학년짜리 동생인데 혼자 네. 사네요. 참 감기 걸렸지? 네. 여기 가식씨가 있으면 감기 걸릴 일이 절대 없으다. 너를 죽겠다. 이걸로 아침 꼭 걸어지 말고. 감사합니다. 뭐 빵이라도. 지금 시간 없어요. 아우 이쁘네요. 네. 저 오빠 사진이야 저거? 네. 아우 어렸을 때 멋있었네. 안 가도 되는데 자원 입대. 아직까지 연탄을 떼는 명란을 위해 팔 걷어붙이고 연탄 공수작전 돌입. 추운 겨울 따뜻하게 지내길 바라는 병사들의 훈훈한 정도 차곡차곡 쌓아 올려진다. 네, 참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이거 더 종이 꼽혀, 종이 꼽혀. 우연히 집에 들른 친오빠. 중대원들의 모습에 깜짝 놀라고. 놀래갖고 무슨 말을 할지 모르겠다. 놀랬어요. 네, 그래. 동생 참 예쁘네요. 토끼풍이 아니야. 아니다. 어저께 봤어. 이런 동생 가지고 어떻게 군대에 있습니까? 걱정되지 않으십니까? 많이 걱정은 되는데 어떻게 집안 사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도 하게 됐고
그나마 내가 한 달밖에 안 됐는데 니들 이렇게 나를 위해서 와줘가지고 너무 고맙고 내 동생도 있지만 친동생처럼 해갖고 자주 만났으면 좋겠다. 우연히 왔다지만 사실은 아버지 제삿날이라고 일찍이 오빠가 너 혼자 남겨두고 군대 가버렸는데 믿지 않았어? 예? 아니 내가 그게 좀 안 미웠을 것 같아. 사정이 다 아는데요. 착하다. 아. 항상 곁에 있어주지 못해 늘 미안한 오빠는 전우들의 마음에 위안을 얻고 듬직한 오빠 다섯 명을 얻은 명란이는 올겨울이 포근하기만 하다. 소원술이 훈훈하게 완료. 네. 아, 정말 오뚜기 병사들은 마음도 이렇게 따뜻합니다. 정말 예. 아름답고 훈훈한 소원술이었죠. 그 수색대 아마 창설 멤버신 것 같은데 예비역 박상현 씨가 나오셨습니다. 아, 부자가 그러니까 2대가 수색대원이 네. 된 셈인데 가보시니까 어떠시던가요? 참 사회에 있을 때는 멋모르게 자라가지고 군에 가서 넙넙하고 눈동자가 살아있는 그 내 아들을 보았을 때 넙넙한 마음으로 참 돌아봤고 어린 아이의 그 동기 그러니까 후배지요. 예. 그 애들이 환영을 해준다 정말로 반가웠습니다. 예. 아버지 오셨을 때 뭐 힘들고 춥고 고생된다고 응석 안 부렸어요? 솔직히. 절대 그런 건 없었습니다. 아, 절대 그런 건 없어요. 예. 뭐 추울 게 추워야 또 뭐 배고플 게 배고파야. 아니 요전에 군대 간 아들이 집에 전화한 사람이 있는데 우리 집안에 아버지 여기 뭐 춥고 그래 그러니까 어 그래 얼마나 고생이 많아 이럴 줄 알았더니 예. 아버지가 여기도 추워 인마. 그리고 혼자 지내는 그 여동생을 챙기는 두 번째 소원 실현도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의남매를 이제 맺고 온 그 송영권 일병. 예. 명란이를 만나고 온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어두운 면보다는 밝은 면이 더 많이 보이고 네. 눈동자가 그렇게 맑을 수 없습니다. 또 명란이가 공부도 잘해서 대학에 진학해서 선생님이 되고픈 그런 꿈을 갖고 있는데 열심히 해서 그 꿈을 꼭 이뤘으면 좋겠고 한 가지 덧붙이자면 예. 김명대하사님 예. 절대 욕심 없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자 이렇게 아름다운 전후에는 살아가면서 좋은 추억거리입니다. 간직하십시오. 그런데 이런 병영에 어떤 에피소드가 있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병영 수첩. 자대 배치 첫날 의뢰 불안감이 앞서는데 돌표 우리 그 시트로 우리 소대 전위고 신병들이야. 됐습니다. 대장 인솔아 형 잘 보살펴 주실 거라. 됐습니다. 장다리와 거꾸리다. 어떻게 소년병 같아요? 근데 돌켜! 돌켜! 그래, 신병 교육 받느라 옷 수고들했고 아무튼 신고 푹 쉬어, 쉬어. 예, 네, 알겠습니다! 어찌 됐냐? 네, 뭐야? 감사합니다! 저럴 때 참 불안하지요. 불안하지요. 네. 선임병들이 가방까지 다 들어줘. 병! 병! 제만! 만지기만 해도 이명 박진규 이명 박진규 편히 하라니까 한마디로 구시대 악성 완전히 없어졌다 이거라. 그러니까 긴장 확 풀고 중턱 벗고 편히 쉬어라 앉아 알았지? 이제 그럴 예, 필요 없다. 새로운 평영 문화 창출이라고? 오, 이게 웬 떡이냐? 아주 코가 인상적입니다. 그렇게 자대 배치 한 달이 지나고 물렁해 보여. 아유, 아이고, 배가, 아이고, 배가, 배가 너무 아픈다. 아이고 배. 아유, 동생들 응용구나. 아유, 아닙니다. 내 무시 가서 잠깐 쉬면 된다. 아이고 배. 그래도 괜찮겠나? 아이고 배. 아이고 배. 그럼 명호하게 쉬어라. 아이고 배. 아이고. 전생에 왕족이었나? 이렇게 일만 하려고 하면 꾀병이 도지는 줄 몰라. 예!
하지만 생각지 못한 복병을 만나는데 바로 행군이 오뚜기 부대에서 철벌이면 간첩이라고요. 정보를 누설하려고? 별로 가자고. 들어가 보자. 이상한 낌새 따라 나서는데. 이럴 수가. 꾀병. 아이고 혈압이야. 혼쭐을 내주세요. 사건의 전말을 알게 된 박이병 호시탐탐 행군이에 대한 복수를 노리는데. 그래 그래. 근데 말이야, 넌 너무 머리가 길단 말이야. 박이병 지금 뭐하노? 돌켜! 돌켜. 아, 저 개가. 머리가 좀 긴 것 같아서요. 머리 좀 다듬으려고요. 그래, 혼자서 되겠나? 내가 깎아줄게. 아니, 혼자 깎을 수 있습니다. 내가 이등병대 최고의 이발병이었다. 가자. 아니요, 혼자 깎을 수 있어요. 가자. 아니, 혼자 깎을 수 있는데요. 오늘도. 잠깐! 행군 가는데 행군이가 빠질 수 있나요? 아, 오늘 행군이 60kg다. 60kg? 반년 행군이는 60km 행군의 신이 나고. 거기 뭐하고 있나? 안나! 오뚜기 용사 앞에서 행군 자랑하지 말란 말 들어봤나 몰라. 극기와 인내를 시험하는 야간 행군은 끝을 알 수 없고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 둘 지쳐가는데 3일 연속 다른 중대 행군까지 모두 따라다닌 행군이는 녹초가 된다. 다리를 절어요. 네. 세 번을 따라가냈으니 행군이 쓰러진다. 쓰러지고 있어요 지금. 이게 행군의 스타일 팍팍 구겨지는구만. 아이고. 기다렸다는 듯 박이병 작전 개시. 괜찮습니다. 울죠. 완전히 꾀돌인데. 드디어 행군이가 쓰러지고 말았네. 그러게 말이야. 그렇게 행군 때마다 따라다니더니. 아유, 완전 대단한 녀석이니까. 그러게 말이야. 걔도 저러는데 사람 중엔 행군 한번 하기 싫어서 깨나부리는 그런 사람이 있으니. 저기요! 차 세워주세요! 왜 그래요? 무슨 일 있어요? 다 나왔어요! 행군할 수 있습니다! 징그럽게 북소리를 높이 울리고 대전 위에 선! 단 한 사람이 나오자 없이 끝까지 최선을 다해준 소대원 여러분이 자랑스럽다. 선수들 참! 화이팅! 환호 속에 박이병은 자신이 행군을 완수했다는 사실이 믿겨지지 않고. 행군이! 행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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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행군아! 행군아! 아니, 저런 상태가 있어. 아니, 연기를 너무 잘하네요. 괜찮아? 강아지가. 걔보다 못한 놈이란 말은 날 누가 내겼어. 앵구라. 시끄러우니까 자꾸 귀를 피해요. 이거 대한민국 최고의 군년이야. 철부지 이등병, 이제서야 철이 드나? 오늘도 무사히 임무 완수. 저 잘했죠? 이야. 정말 영특하고 너무 귀여워요. 그러게 말이에요. 강아지가 행군한다는 얘기는 또 처음 들어봤어요. 어떻게 된 건지 우리 이현찬 병장님. 지난해
초쯤에 저희 부대에 나타났습니다. 사람을 무척 잘 따랐고 특히 군인을 잘 따른 것 같습니다. 한 번은 저기 보신 것처럼 똑같이 부대가 행군을 했는데 그때 세 부대가 행군이 한 주에 잡혀서 50km, 20km, 30km 이렇게 총 100km를 행군했습니다. 그때 네. 다 따라갔는데 마지막에 마지막 행군하는 도중에 따라가다가 막 쓰러져서 코피 흘리면서 쓰러져서 그 앰뷸런스 타고 후송 됐습니다. 강아지가 코피까지 흘리면서. 예. 아니 근데 네. 그 귀여운 행군이 오늘 스튜디오에 좀 데리고 그래요. 오지 그랬어요. 그래요. 요즘도 어때요? 행군해요? 장효상 병장님? 예, 요즘에는 저희가 행군을 도로로 하다 보니까 예. 행군이와 같이 도로로 다니다 보니까 행군이가 위험해가지고 그렇죠. 아. 요즘엔 인근 마을에 맡겼습니다. 예. 맡겼는데 그 이후로 소식 모르겠습니까? 지금도 말씀하시니까 행군이가 보고 싶은데 네. 어느 영양탕집 찜탕 속에 들어가 있을지 걱정입니다. 아, 이 방송을 보는 즉시 행군아 돌아오너라. 너 없는 행군은 뱃살 없는 이용식이다. 네, 좋은 말이에요? 예. 네. 하여튼 이겨져. 고맙습니다. 예. 뱃살 없는 이용식. 참 재밌었습니다. 예. 자, 이렇게 부드러움 속의 강인함, 그 가운데 최상의 전투력을 유지하는 오뚜기 부대 병사들과 함께했던 시간, 여러분 그 반가움을 박수로 다시 한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즐거운 시간이었습니다. 자, 다음 주에는 상승 노도부대 예비역들과 현역들의 힘찬 신고를 받겠습니다. 네. 물론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새해 들어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저녁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차렷 경례 돌격! KBS 한국방송